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부부들 보면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가사일을 해요. 아내가 집에서 식사도 준비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아이들도 챙겨서 학교도 보내고 합니다. 집안일은 끝이 없죠. 해도 티도 안 나요.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들은 그 사업장의 업무로 또 그 스트레스로 많은 아이들이 이 부모와 돼야 하는 것이 끊어져 있습니다. 거의 접촉할 시간이 없죠. 특히 아버지들이 더 그렇습니다. 저도 아들이 제자방 가가지고 나누는데 아버지가 한번 원 없이 놀아줬으면 좋겠다. 아들의 소원이 그거예요. 저도 한다고 하지만은 집에서 못하고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대화도 하고 필요한 거 없냐고 신경을 씁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와 만남을 가지려고 아버지하고 접촉하려고 예를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기도를 많이 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깊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더 기도를 개발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앞에 나오려고 예를 써야 되고 또 그 기도 시간을 늘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걸 본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2절 이하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좋은 아버지라면, 이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떻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뭘 주고 하는 것 아끼지 않죠. 또 기꺼이 드려주려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좋으신 분이시고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을 주려고 예를 쓰십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아끼시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합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주시고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존경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늘 높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만나주시고 또 일해주시는 그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지요.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고침을 받고 또 병마가 쫓겨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요.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 내 삶을 살아갈 때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받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주셔요. 죄에 빠지 않게, 유혹에 빠지 않게, 또 여러 가지 함정에 빠지 않도록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이하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밤중에 떡을 달라고 빌려달라고 온 친구가 있어요. 밤늦게. 그런데 다 잠들었고 불이 꺼졌고 밤이 늦어서 안 들어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빌리러 온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끈질기게 조릅니다. 그랬더니 귀찮아서라도 그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아들 셋째가 이제 5살이어가지고 유치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뭘 하나 배워왔어요. 제발 아빠, 아빠 제발, 아빠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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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해요. 근데 어린 5살짜리가 제발요, 제발요 하는 것이 뭐라 할까, 이 마음을 움직여요. 자꾸 얘기하고 그냥 해도 줄 건데 아빠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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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막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줄 수가 없어요. 안 줄 수가 없어.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쪼르라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다 막히면 저희는 기도 안 해버리잖아요. 안 들어주면 실망해버리고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끈질기게 조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또 구하고 또 찾고 또 문을 두들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성령을 주세요. 또 성령이 와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 고백할 수 있는다는 것, 사람의 이성으로 되지 않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이렇게 주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면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좋은 열매들이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다가 포기해 버렸는지, 그리고 또 그냥 끈질기게 하지 못하고 잠깐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멈춰버리고 그런 기도 생활은 없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14절에 이하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를 예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고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반응을 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가지고 이렇게 귀신을 쫓았다 하기도 하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를 달라고 표적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눈에다 뭔 일을 보여줘야지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고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은 그럴 수 있지요.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그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이 무장해 있으면 절대 그 집안을 해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것입니까? 더 힘센 사람이 와서 강하게 제압해버리면, 압도해버리면 빼앗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시고 또 가장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권세가 들어와 있어도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쫓겨나가는 것은 주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합니까? 2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라라고 그렇게 말씀, 내 편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사단에 속한 사람인지 경계를 분명히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어둠에 속해 있냐 빛에 속해 있냐, 하나님은 중도가 없다는 거예요. 타협하고 나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반대하는 편에 서든지 한다는 거예요. 또 24절에 보니까 25절에 악령이 떠난 사람의 상태를 말씀해요. 악령이 떠나가면은 이제 사람이 회복이 되죠. 병에서 놓이게 됩니다.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중독된 사람은 담배가 싫어질 것이고 끊어질 것이고 또 술을 많이 마셔서 중독된 사람은 이제 과음하지 않고 조절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삶이 더러워지고 죄로 가득한 사람은 깨끗해지고 바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잘 나오고 기도 모임도 갈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을 이렇게 고쳐먹어요. 그리고 나쁜 것을 제거해요. 모든 악을 제거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어떤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비어있는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그냥 아 이제 마음 고쳐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제약된 삶을 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냥 이런 마음의 생각의 다짐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늘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모실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는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집이 비어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거나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끝에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내가 새 마음을 먹는 것,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또 내 마음 속에 주님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소망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 한 여인이 감동을 받아요.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예수님께 칭찬을 합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붙들고 또 하루하루 일용한 양식처럼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지키며 또 실천하며 따르며 살아갈 때 그 삶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방법들, 끈질기게 간청하고 간구하는 기도, 기도를 쉬지 말았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의 자리를 개발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잘 살겠다, 열심히 살겠다라고 끝나서는 안 돼요. 항상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어떤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또 내 마음을 채우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채워진 말씀을 가지고 또 성령을 가지고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